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종방송입니다. 오늘도 KCNTV 한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9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추석이면 고향을 찾아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느 때보다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면서 될수록 서로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이지만 가정을 위하여, 전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아마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의 마지막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 김경호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찬찬찬, 리정과 김복이 함께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사랑아, 류성일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즐겁게 살아보세, 이광복이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 인생을 같이 하니 슬픔은 반쪽이요 기쁨은 두배보다 세상
것이래요. 행복을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사랑의 거리, 련이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수고했다, 김성남이 불러드립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걱정 말아요. 김영걸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의 탓.
계속하여 들려드릴 노래는 요즘 여자, 요즘 남자, 구명신이 불러드립니다. 요남 없이 지켜주는 바보 내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사랑의 전설, 배경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날 꼼짝 못하게 하네, 김해옥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여행을 갈까요? 해줄 것이 너무 많아요. 보고 또 보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사람인데 긴긴 시간을 돌고 오더라. 왜 이제 안 나타났나요? 아, 당신은 세상을 상상이 안 돼요. 손가락만 잡아도 심장이 늘뛰는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 나 혼자 못하게 하네. 볼까요? 여행을 갈까요? 해줄 것이 너무 많아요. 보고 또 보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 사람인데 애청자 여러분, 이제 추석이면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모여지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겠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진정하면서 다음을 약속하곤 하죠. 그럼 이번에는 최성옥이 석별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만을 사랑했노라 진정.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리랑 내 사랑 한철이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불러드릴 노래는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공영택이 불러드립니다. 간간이 불을 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너를 잊기도 하지 때로는 너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널 쉬울 젖기도 하지 어쩌면 지금 어딘가 혼자서
나처럼 전화를 볼지도 몰라 보던 연차에 빛나는 두 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 루루루루 루루루루루 아마 난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널 인연이라는 만남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이별도 있지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 또한 번 너였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 내 삶이 전부 눈물로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든지 몰라 우르르르 우르르르르 나는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두루루루 두루루루 아마 난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아 너를 두루루루 이번에는 좋은 집에서 김춘희가 불러드립니다. 끝까지 같이 살
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말의 음악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의 추석 명절을 맞는 즐거운 기쁨으로 주말의 음악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신나고 즐겁던 시절도 시간에 따라 끝날 때가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주말의 음악 여행도 벌써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은 산처럼 물처럼 권혁봉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래 앉아있네 머물려 사는 인생 물이 더냐 산이 더냐 산이
한백년 사는 인생 우리 도냐 산이 도냐 산처럼 울잖아 청에 살리 청에 살리 살리 청에 살리